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이텍입니다. 지하이텍이 어제 상한가에 갔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신규 IPO 주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했는데 이 변동성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비중이 LG엔솔보다 SK이노베이션에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지하이텍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뭐 최영우문과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잭팟이 터지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시장에 펼쳐질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이것의 전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GI텍을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종목들이 상한가에 막 진입을 했습니다. GI텍 왜 이렇게 올랐나요? 아, 저부터인가요? 네. 아, 한 주 김민수 대표님 먼저 했더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먼저 해주시죠. 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오르는 종목들의 네. 양상을 보니까. 그냥 뭐 LG엔솔을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관련주가 같이 간다라서 봐야 네. 되겠죠. 뭐 그런 세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아시다시피 2년 전, 벌써 2020년이 2년 전이 돼버렸는데 아, 2020년도 같은 경우 기억나시잖아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SK케미칼이라든지 뭐 관련주도 디스커버리라든지 네, 급등 그렇죠, 현상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거와 유사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주 같은 경우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 그리고 상장되고 난 이후에는 유통주식수가 10%가 안 됩니다. 아, 보유예수 물량까지 네.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체 2억 3,400만 주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3,000만 주 이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불티나는 그냥 대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런 현상이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또 워낙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그냥 다 그냥 망둥어 뛰듯이 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엔솔보다는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더 높다고 좀 그 내용을 좀 드렸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일단은 이 전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이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41%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매출 비중이 더 높은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된 종목이 없을까라고 시장에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포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비중이 50%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들어가는 절반 비중은 또 일본의 히라노라는 업체 쪽에서 5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연간 매출이 한 400억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 성장세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여기서 400에서 플러스 알파 뭐 그 정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네. SK 이노베이션이 매출 중에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 없을까 생각 찾다 보니까 GI텍이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GI텍은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의 매출이 더 비중이 많다. 근데 이거 둘 다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 네,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보니까 6% 차이 난다고 뭐 그건 아니다. 맞다. 이거보다는 네. 시장에서 또 보면은 요즘에 M플러스라는 종목이 급등했죠. M플러스는 네. SK 이노베이션 향입니다. 근데 왜 혼자 급등을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관점이 높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는 일단 슬롯다이라고 그러죠. 2차 전지 관련돼서 코팅 공정에서 핵심 장비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그쪽과 함께 또 슬린 노즐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리죠. 이쪽에 대한 도포를 하는 핵심적인 제품이다라는 쪽에서 두 가지가 같이 부각을 받았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쪽은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다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슬롯 다이 공급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일단 실적이 눈에 띄는데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특히 2019년도 이후부터 실적을 보여줬던 흐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4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100% 이상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160억대, 그러니까 즉 106%대까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따른 변화들도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IPO했던 종목이 작년 10월 달에 IPO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또 보유액수 해제 물량 같은 경우도 일단 또 올라오게 되면 바로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I텍이 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은 오늘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